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쇼왕입니다. 지난 3월 26일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발동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며 강력한 봉쇄정책을 펼쳤는데요. 드디어 5월 16일 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3,025명을 유지했습니다. 태국은 코로나19 추가 발병 상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17일부터 2차 완화 조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태국은 이날부터 한국을 위험 전염병 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했습니다. 태국의 코로나 대응에 봉쇄 정책도 있었지만 한국의 도움이 큰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태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진단 검사 장비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드를 포함한 많은 검사 방식을 한국을 본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형 워크 스루 장비는 범정부 지원 이후 K-워크 스루 브랜드를 달고 태국, 러시아 등 9개국에 300대 이상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K-워크 스루는 화학 전자 에너지 분야 필수 장비인 글러브박스 생산 국내 1위인 고려기업과 안효연 부산 남구 보건소 의무 사무관이 함께 착안해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 전체 수출 물량의 10% 정도를 태국에 수출했는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방법도 있지만 개도국인 태국에서는 한국산 워크 스루 제품이 태국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 큰 일조를 했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며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비를 개발한 고려기어는 6개국에 42대의 장비가 수출해 총 31만 달러의 수출을 창출했고 양지병원은 해외 각지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워크스루 기술 노하우를 6개국 9개 기관에 전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브랜드 K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KF 마스크입니다. 한국인에게 감사드리고 마스크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태국의 6.25 참전 용사들이 한국 정부가 제공한 마스크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15일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서는 6.25 참전 용사 및 보훈단체 등을 위한 KF 마스크 4만 장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당시의 희생과 공헌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스크 100만 장을 22개국 참전 용사들에게 배포하기로 한 데 따른 행사입니다. 태국의 루폰 보훈처장은 한국산 마스크를 잠깐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전에 쓰던 마스크를 벗고 쓰고 있다고 호평하고 보훈병원 등에서도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태국은 6.25 전쟁 발발 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참전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으로 참전 용사들은 가족당 마스크 50장씩을 받게 되는데요. 전달식에 참석한 이들은 한국어로 거듭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 등에 붙어있는 항균 필름이 태국의 코로나19 방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방역 전문 기업인 P&A와 함께하고 있는 한국의 클린스유, 프라임 솔루션, YH바이오에서 공동 개발한 항균 필름이 그 주인공입니다. 태국의 특성상 관광 산업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달이 넘도록 입국 금지를 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관광객의 입국 해제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유동 인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곳에 항균 필름은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P&A 그룹은 태국 국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P&A 그룹은 한국의 우선 항균 필름을 공수해 태국 정부에게 많은 양을 기증하며 방역에서 소외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있으며 국민들이 손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 채널들에 공급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P&A 그룹은 한국 제조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한국 제조사들도 또한 K-방역 제품의 우수성을 믿고 전면적으로 적용해준 P&A 그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양국의 기업들이 뜻을 모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각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협력의 틀이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워크스루, KF 마스크, 항균 필름 등 K-방역 기자재가 세계로 진출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